최고로 한 명만 탈 수 있다. 오졌죠? 이게 바로 럼블이에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캐리 한 번만 하면 돼. 다리우스 상대법이야, 이게. 안녕하세요, 천리 럼블입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 1000명에 가까워져서 이 1000명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매달 20만원씩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자 해요. 당첨되면 받을 이메일 주소를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하시고 종 모양 체크하시고 댓글 다시고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돼요. 항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 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.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다리우스가 유치아 들었기 때문에 좀 라인을 당겨가지고 플레이할게요. 나도 샘트리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. 룬이랑 그렇다고 다리우스 유치아 상대로 도란링 갔다가는 후딜락에 맞거든. 영웅은 죽지 않아. 전설로 다시 태어날 뿐. 다리우스 유치아 상대로는 도란링 가면 안 돼. 오케이. 그래도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.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. 뚝배기죠 바로. 뚝배기 뿐만이겠어. CS도 못 먹을걸? 파티모감인데 왜 다리우스를 했을까? 다리우스가 라인만 당기면 유치아 다리우스는 진짜 쉬워. 제일 쉬운 게 다리우스야, 유치아 다리우스. 그냥 안 싸워주면 이겨. 좀 웃겨, 이게. 우리 둘로 먹었네. 오, 나이스. 야스오를 잡았네. 진짜 제일 쉬운 것 같아. 이거 끌리면 이건 좀 아프거든. 어, 이거 뭐야. 2를 찍을까, Q를 찍을까. 그것이 문제로다.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한데. 너무 루즈해진단 말이야. 너무 껴안고 있으면 더워. CS는 뭐 어차피 3개밖에 차이 안 나고. 근데 이게 라인을 진짜 조금만 미는 순간 유치아 다리우스 그리고 누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. 진짜 난리가 나. 이게 이제 한 108갱 당할 수 있어 바로. 나 일부러 텔쓰기 한 다음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라인 당기는 이유도 다 나 킬 깎으려고 일부러 한 번씩 당기거든. 내가 근데 안 당해주지 잘. 그거 알고 있으니까. 아, 아이린님 반갑습니다. 으잇! 그렇지. 다리우스 상대는 유치아랑 크리랑. 어, 거봐, 이럴 줄 알았어, 이 자식. 거봐, 거봐, 거봐. 이 자식들, 나 기다리고 있었잖아. 유치아 바로 키고.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이 유치아 다리우스일 때는 라인을 당겨야 돼요. 그러면 형님 절대 캐리 못 하잖아요. 아니죠. 라인을 아 유치아 다리우스 상대는 다리우스가 테를 못 쓰기 때문에 내가 바텀으로 가서 한 번만 터트려 주면 게임이 터져. 플랜은 그렇지, 한 방에 더 무서워서 그래요. 그래서 라인 유지를 좀 잘해야 돼. 라인 유지 한번 잘못하는 순간? 봐봐, 이렇게 이런 것도 CS 먹을 때도 조심조심 해야 돼. 하지만 끌면 이렇게 마이턴이에요. 이럴 때 조금씩 딜교 해주고
거기다 직공까지 들었어. 이게 뭐냐, 직공까지 들면 라인전 박살내겠다. 한타는 모르겠다. 일단 라인전을 누누랑 같이 박살내고 게임을 시작하자 라는 뜻이. 나는 안 죽어주면 돼. 레벨 6인데 가능하겠어? 약간 이것도 방금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도 끌릴 때 약간 반대편으로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같이 끌리면 안 되거든. 카밀이랑 거리를 둬야 돼. 이것도 뭐 팁 아닌 팁이에요. 다리우스 상대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있으면 안 돼, 절대. 3명만 탈 수 있다. 참고로 참고로 한 명만 탈 수 있다. 오졌죠? 이게 바로 럼블이에요 여러분들. 이렇게 캐리 한 번만 하면 돼. 다리우스 상대법이야 이게. 유치아 유치아 전멸 다리우스 상대법. 캐리 한 번만 써서. 아리스는 텔이 없잖아. 이렇게 게임이 터져버린다니까. 이게 다리우스 상대할 때가 이게 제일 쉬워. 유치아든 다리우스. 대신에 텔든 다리우스는 꿀키를 따야 돼. 텔든 애들 무조건. 그래야지 캐리를 할 수 있지. 하지만 유치아 다리우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라인 좀 받아 먹으면서 갱 올 때는 뭐 근데 딸 수 있습니다. 갱 올 때도 못 따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챔프가 아니지. 럼블이 그럼 못 먹겠다 다. 아이고 나이스. 내 공은 아트하당. 오케이. 아주 아트하게 화염방사기가 들어오지. 근데 후니님이 럼블로 캐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대회에서 럼블 픽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런 걸 것 같아요. 부르저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 야또는 망했어요. 대회에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선수들이 연습을 럼블 연습을 럼블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. 솔직히 말해서 다섯 번째잖아, 요즘. 4티어인가? 럼블이? 그래가지고, 좀 럼블 대안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일 것 같은데. 이번에는 피읍 방지로 먼저 갑시다. 모래를.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. 아리스가 엄청 답답하지. 자기는 킬을 내고 싶은데 빨리빨리 킬 내고 빨리빨리 캐리해야 되는데. 오마이갓. 피를 못 내고 있잖아. 같이 눈 마주쳤을 때 시겁했다. 다리우스 안 보이고.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지우래. 끝났다.
알았어, 갈게. 나 이거 가면 나 막을 것 같은데. 공 먼저 깔아놔, 이거. 이렇게 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. 이거 계속 막고 있는 거야. 이게 약간 러블의 그거예요. 여기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있거든. 이렇게 깔아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. 실드를 못 깨요, 참고로. 그렇기 때문에 실드 주면 집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. 궁 약간 팁이야, 이것도. 약간 다이브 하실 때 이건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. 다이브 할 때 궁가. 이렇게 하면 못 도망가. 리안 때리고 바로 공허 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완전 깡제도 가는 거야. 그 다음에 그거 갈걸? 데켓 갈걸? 분야를 안 가고. 근데 그렇게 가야지 애들이 다 살살 녹아. 또 이게 롤챔에서는 탱커들이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공허 바로 뜨면 탱커들 그냥 살살 녹습니다. 대신 단점이 있죠. 라인전은 약간 힘들다는 거. 그래서 정글러 불러가지고 쪼렙까지만 좀만 봐달라고 한 다음에 하는 걸 거예요. 후니 선수도. 안 그러면 라인을 밀 수가 없거든. 라인 못 밀면 럼블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것 같아요. 뭐가 올 것 같아. 뭐가 왔네요. 마린님은 근데 요즘 뭐 하시나? 궁금하네요. 마린님. 선수가 계속 하고 계시나? 나한테 오네. 갑시다. 다시 가네. 가면 안 되겠다. 어차피 용도 나오고 템도 약간 애매해가지고. 아, 열 관리법 올려드리겠습니다. 플레이하고 있어요. 럼블이 근데 탑으로는 카밀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회에서 레넥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. 카밀 이런 애들 나오면 좀 힘들어지는데. 일단 못 들어가고 카메라는. 죄송합니다. 야 가자. 아우, 맞아. 아, 선수는 은퇴한 걸로 됐어요? 선수 계속 해주셨으면 좋은데. 아쏘가 저런 것만 배웠나 보다. 다리 스킬 영상으로 가야 합니다.
뭐 열관리 아주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열관리 할 때 항상 진짜 풀콤보 넣고 싶다. 어? 약간 딜교 할 때 풀콤보 넣고 싶다 하면 무조건 60입니다. 60. 60으로 하셔야 돼요. 최소 60이에요. 60. 맞아요. 그때 그랬지. 아유 고마워. 역시 딜량은 1등입니다. 지금 거의 3경기 연속 딜량 1등 나왔네. 이게 이렇게 안 싸워도 딜량 1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. 진짜.